지자체분들께 힘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알겠습니다. 파이어! 여기에 분들. 상당히 노력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라는 게 오늘 또. 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중앙지검본관 앞입니다. 바쁘시라는 게 오늘 또 취재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유튜버님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10년 넘게, 짧게는 작년 여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나경원 씨나 최순원 씨의 사학비리, 입시비리 문제들 정말 1년 반이 되도록 윤석열 검찰이 지독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멸문지화를 시도했다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검찰권을 완벽하게 남용하더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엄청난 비리와 특혜를 일삼은 나경원 집단, 최성애 집단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심각하게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재판 결과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나경원 최성희 씨에 대한 추가 고발과 규탄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검찰이 나경원 씨 일당에 대해서 많은 비리들 중에 두 가지를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에 항고기한이 다가와서 이번 주에 제가 항고를 해야 될 상황이 납니다. 오늘 저희들의 내용은 간략히 요약드리면 최근 서울대 조사 결과로 확인된 나경원 모자의 심각한 입시 비리와 뇌물죄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14번째로 추가 고발합니다. 최근 검찰이 봐주기한 나경원 씨의 여러 비리 중에 두 가지 무혐의 사안에 대해서는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확인됐는데요. 최근 검찰이 포기하고 직무유기하고 경북영주경찰서로 내려보낸 최성애 사건에서 경북영주경찰서가 직무유기한 검찰과는 달리 교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경북 안동지청으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걱정되는 게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애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언론과 국민들께 널리 알려서 최성애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특히 윤석열 검찰이 나경원 일당, 최성애 일당, 조선일보 방신이가 일당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시민연대 함께 김기태 국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 참자유 청년연대 저희 사건의 공동고발인인 권보람 삼촌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나경원 최성애 등의 사학비리 책결명에서 애써온 우리나라의 사학비리 최고 전문단체입니다. 사학비리 국민운동본부의 김병동 특위원장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사학계 국본 김병국 집행위원장께서 최성애 직접 고발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최성애 건에 대해서 규탄 말씀 그리고 기소 촉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학계 국본은 전국에 한 20여 개 단체가 사학비리, 협경 그리고 사학개혁을 위해서 모인 단체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사학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의 활동을 중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학제 국권에서 최성애 동양대 총장을 조비행위 개인 폭력과 협력 위조 이런 선유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검사가 두 번 바뀌어가면서 검찰에서 지고 있다가 올 9월에 1년 만이죠. 올 9월에 안동시청으로 입건을 시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관할 경찰서인 경주경찰서에서 일부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다는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교비행량과 배임액이 약 15억여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제 미국의 교육학 박사학위 허위 기재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소 의견으로 일부 인정한 것은 법인 협의에 대비 1,600여 만 원을 법인으로 냈다. 이 부분만 인정하라고, 나머지는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교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 부분들을 다 인정한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반위에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건데 전혀 인정을 안 한 것이죠. 특히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중에 일부 혐의 부분은 동일한 혐의에 대해서 다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관할 그 검찰에서 배임이라든지 교비 횡령으로 이미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오히려 상기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불법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이 부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성의 사학 비리는 정말 유명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그 횡령에, 최성의 사학 비리 그 횡령액과 배임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우리 국민을 모두가 안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수십억의 사학 비리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철저히 학력을 위조해서 총장까지 내고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교육단체, 대학 총장단체, 법인단체 간부까지 맡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기 행각이고 업무방해이고 사술입니까? 근데 검찰은 심지어 이렇게 지독한 사건마저도 수사하지 않고 경찰서에 떠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경찰 내에서 양식 있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수천만 원 정도의 업무상 횡령은 인정이 된다라고 기소금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남은 사건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반드시 검찰이 경북 안동지청인데요. 최성현을 모든 제목에 대해서 기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동안 최성현을 봐주게 해온 윤석열 정치검찰 행태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예, 이어서 10년 남게 김기태 대표님 규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바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 16일날 1차 고발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14차 고발까지 왔습니다. 작년 오늘도 저희가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8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4차 고발까지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참담합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아마 사상 두려 없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양대의 표창장으로 기조로 해서 11위로 4억의 징역형과 5억의 추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데 나경원은 저희가 14세까지 고발을 했고, 아시겠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의혐이나 증거 불충분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기소를 할 것이며, 고발인은 다섯 번 이상 조사를 했지만 피고발인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증거 불충분이 아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항고를 할 것이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미 서울대 논문연구위원회에서도 금융사제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도 딸의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으며, 딸의 위치에 대해서도 성신여대 자체 결과에서도 반드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까지 다 끝내서 발표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 사실도 기소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했다라는 것은 검찰은 수사의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고발하고 끝까지 항고를 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기태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남용원을 14차 고발한 요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기로 14차 고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울대 조사 결과를 보면, 자, 남용원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2014년 봄에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권력이 뜸이 떨어져서 무슨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는데요. 자, 서울대 조사 결과와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나경원은 2014년 봄에 부당한 청탁을 한 건 사실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3년 동안 장기간 아들에 대해서 서울대 연구실과 국가 실험장비가 무단 무상으로 사용되었고, 최소 5명이 넘는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의무에도 없고 권리에도 없고 해소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해외교포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서울대 연구실과 국가 실험장비를 무단으로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실험 노하우를 모두 제공받고 그 외에도 논문을 작성하고 보완하고 발표하고 경시대 제출하고 학술대 제출하고 예대 제출한 전 과정을 3년 넘게 엄청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엄마 비리이며, 국립 서울대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집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만해서, 국민들은 높지 않고 중학교 때 불법 유학 간 학생만 엄청난 특혜를 준 꼴인데요. 자, 나경원은 2014년 7월 달에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국회 애교통상위원장과 국회 예결위원으로 하게 됩니다. 국회 예결위원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의대에 직접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직무관계가 발생합니다. 고로 나경원이 2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아들에 대한 엄청난 입시 특혜 컨설팅을 받은 것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연구진들이 나경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의 포괄적 뇌물죄는 그가 권력자이고 국회의원일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이도 보험성이라든지 또는 잘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 또는 금품 또는 금품에 주라는 특혜를 준 것이 뇌물로 뇌물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김성태도 KT가 잘 받아라는 취지로 딸의 특혜 채용을 해준 것으로 뇌물죄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딸을 특혜 채용한 거하고 아들에게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국내외 우리 국민들 통포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이식 컨설팅의 특혜를,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한 내용 제시를, 그래서 그 학생은 실험만 한 것으로 파기됐습니다. 심지어 제4자 논문은 가짜 자학력이라는 것도 파기됐고, 밀라노에서 발표한 과정은 심지어 대리인이 가서 발표를 했고, 그 돈은 국민의 혈세 400만 원이 쓰여지고 파기됐습니다. 이 전 과정은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나경원은 그 뇌물을 특혜를 수수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고 손실, 그 다음에 서울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위임, 그 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대학원생들은 사실 갑질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죄의 혐의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4차 고발은 그동안 고발과 달리 서울대 연구진실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것은 장기간의 특혜성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도 매우 자연스럽다. 이 부분이 처음으로 그동안 13번의 고발은 빠졌던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발을 준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최성희에 대한 반드시 기소를 촉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이 가장 봐주기하고 직무위하고 집단이 조선일보 집단, 나경원 집단, 최성희 집단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규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곧 고발장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대표에서 참자유 청년연대 곰보람 사무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재하러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참자유 청년연대 곰보람입니다. 끝없는 특혜, 불법, 비리 나경원, 새롭게 발견되는 혐의들에 대한 계속되는 고발과 진행되지 않는 혐의들에 대한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 체계를 무시하고 이전상, 물당시, 불법으로 정찰된 비리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 그런 사례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참자유 청년연대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발 요지 최성희에 대해서 검찰은 일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경찰이 그래도 중요한 행정사건 하나에 대해서 기소금으로 송치해서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직무유기를 했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성희 일당과 나경원 일당과 조선일보 광신일가 일당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 또 전교조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의 입시비를 고발한 것도 사실 팩트가 거의 확인되는데도 전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것까지 제가 오늘 추가 고발의 내용과 규탄 보도자료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김기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보고서, 문체부의 감사보고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그리고 뉴스타파 나경원의 쟁송에서 있었던 법원 판결문 등을 제가 요약 발췌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나경원 관련해서 수십 개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검찰 도대체 뭐하러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희 14차 고발장 제출하고 향후에도 강력히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생중계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발장대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